안녕하세요. 해군운수입니다. 오늘은 보급함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급함물은 하루에 최대 3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초보분들은 고민하실 거예요. 추가 수익보상, 추가 신호기, 추가 석탄, 주사위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일단 수익보상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신호기, 석탄, 주사위 이셋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석탄을 추천합니다. 왜냐? 석탄 모아서 특별함장이랑 고위함장 얘네들 먼저 구해야 돼요. 특별함장에 들어가는 석탄이 17만 5천 석탄인데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석탄 보급화물로 1200 석탄을 고정으로 얻는다 해도 145일이 걸립니다. 초보 때는 신호기 없어서 힘든데 신호기 받으면 안 돼요? 예. 신호기 뭐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초보 때는 신호기 이거 유폭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신호기 보급화물에서 유폭기 뜰 확률이 25%인데 이 25%의 확률을 뚫고 4개밖에 안 줘요. 차라리 그냥 석탄 보급으로 받고 무기구에서 크레딧으로 유폭기 사는 게 솔직히 맘 편할 겁니다. 그리고 고급 화물을 받아보고 싶어서 주사위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 안할 건데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급 화물에는 다른 여타 가차류 게임처럼 천장 시스템이 있어요. 인게임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데 0부터 100까지의 게이지가 있습니다. 일반 고급 화물은 1.5, 주사위는 4.5를 채워요. 그리고 이 게이지가 100이 되면은 고급 화물을 확정으로 줍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은 그냥 석탄 보급화물을 받고 신호기는 유폭기만 무기고에서 사서 쓰자. 추가 설명은 설명란을 보시고 궁금한 것은 댓글로 물어보시고 끝!